참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그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찬양을 부르고 또 함께 교제하고 특별히 오늘 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참 저희들에게 그 큰 기쁨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어린이들 주제도 이제 교회가 좋아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복음 집회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 집회 때 여러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시간 속에 그 어느 수요일인가 그 전 수요일인 것 같은데요. 그 여러 성도님들 여기 참석한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또 우리가 전하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해 보실 때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뭐 이런 이제 교제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런 이제 주님을 믿는 이런 여러 면에서 이제 다른 교회와 이제 비슷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렇지 않은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제가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그런 말씀들을 교제해 드린 바가 있지만 주일날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교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의견도 있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그런 내용을 잠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잘 이렇게 정리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도 저는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 있었습니다. 과거에 너는 왜 그 교회에 나가니? 뭐 이런 질문입니다. 또 특별히 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야기할 때 참 성경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또 우리는 뭐 교파를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냥 일반 우리 교회처럼 우리 침례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침례교회 대략 이렇게 보인다. 또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또 이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왜 뭐 이제 소위 얘기하는 형제 모임에 아니면 이 교회에 나가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또 나는 왜 정말 여기에 나와야 되는지 뭐 이런 어떤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종 스스로 질문하고 또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좀 이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PPT를 만들어 놓고 이제 막 이게 PPT를 이렇게 관리하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옆에 카톡 창도 뜨잖아요. 그럼 누가 카톡 치면 또 카톡도 답하고 이릅니다. 그러다가 이 내용을 내가 내 카톡에다가 딱 올려놓고 이거를 또 집에 가면 또 다시 이거를 좀 이제 다시 고치기도 하고 연구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 파일을 딴 사람 카톡 하는데 거기다 모르고 다 올려버렸습니다. 오늘 이 파일입니다. 거의 이 파일이요. 올렸는데 어느 한 서너 분이 그게 단체톡에 한 4, 50명이 들어있는 창 같아요. 이렇게 어떤 한 두세 분이 딱 바로 답을 아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그때는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그걸 열어가지고 또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 내 분명히 내 창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게 저쪽으로 딴 창으로 갔으니까 나중에 그쪽 창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 그런 막 다 문구가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못 올렸구나.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은 아니지만 어떤 이게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달아야죠. 아, 잘못 올라갔네요. 이게 그런 일이 있으시죠, 종종. 막 일하시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딱 이제 그분들이 본 바람 중에 몇 분이 답을 주기도 했지만, 그 어쨌든 이게 잘못 올렸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에이, 잘 됐다. 뭐 우리가 누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면 주는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뭐 잘 됐다. 이렇게 또 거기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뭐 한 뭐 몇십 프로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오히려 그냥 아, 잘 됐구나. 또 우리 지난번에 복음 전도 집회할 때도 그런 거 여러 성도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고의 일부러 그때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카톡창에 자꾸 이렇게 올렸잖아요. 아는 분들한테 올려요. 그 중에 뭐 일부는 참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뭐 나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정리된 거 이게 다시 들어가니까 안 열리는데 그래서 다시 정리된 거 올려달라 그래서 올려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회들이 어쨌든 그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정리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주제가 또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상 오늘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이제 지난주 중에 이렇게 오늘 공부를 하다가 우리 저기 지금 교사들 공부하는 교사 공부하다가 신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공부를 한 뭐 열 몇 시간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들으면서 그 듣는 중에 처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신방이란 무엇이냐? 신방. 그러니까 방문하고 교제하고 하는 거.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의 교사들 공부하는 겁니다. 그 신방이 무엇이냐? 거기 딱 주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받은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신방이다. 이렇게 그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제 이 마음에 들어와서 받는 사랑보다는 주님의 주는 사랑으로 하자 이런 주제였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교회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이런 교회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뭐 자랑 이런 거 할 때 그 거기에 나오는 몇 가지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정말 성경을 사랑했다. 이들은 정말 복음과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앞장섰다. 그래서 그 이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전에도 한번 다른 형제 때 말씀드렸나? 한번 이제 그런 이제 교제 중에 그런 교제가 있었는데 그 이제 선교사 파송 때문에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그 어느 그 신학자가 쓴 글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글을 보는데 선교학을 강의하는 신학자가 쓴 글이 그 이렇게 이제 브로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제 봤는데 보는데 그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이제 옛날에 그 그러니까 18세기 9세기 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를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나간 그 무리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소개를 우리 형제단이라고 거기 소개되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사랑하고 선교, 전도하는 이러한 것들에 앞장섰던 교회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몇 가지를 이제 들면 사실은 성경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 이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러운데 제가 요 지난번 한 달 전에 말씀 교재도 그런 교재도 드렸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즐거운 참 주님을 섬기는 기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 기억나는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엉망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서 13장에도 그런 얘기 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 빠지면 좋죠. 좋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그 주님을 섬겨가는 이런 놀라운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면 안 되고요. 사랑에 빠지면 된다.
뭐 이런 이제 교재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드렸던 교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로 이제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받은 사랑. 근데 이제는 받은 사랑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받는 거 좋잖아요, 다. 주머니에 돈이 있다. 주면 다 좋잖아요. 받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주는 건 어때요? 주는 거. 잘 안 된다. 그리고 인색해지고 계산적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신 두 번째 주제는 그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뭐 이런 주제인데 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저 첫 번째 주제인 우리의 믿는 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참석하신 분들 중에 주님을 믿으셨거나 또는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그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주북부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 글이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이 글에 보면 이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그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며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예외와 상도의 삶을 인도하는 유일의 도구이다. 성경 중심이라는 겁니다. 성경.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시고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에 있는 여러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정리.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 복음, 구원의 방법입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다 하는 거죠. 복음 전할 때 들었던 거죠. 우리 행위나 뭐 우리의 그 뭐 이 노력이나 또는 우리의 뭐 이 뭐 예를 들면 그 선한 이런 삶이나 이러한 것들로 또는 우리 아버지 혈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저희 교회나 또는 우리 무리의 이런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에 더 열정적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단지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을 그런 분이 만났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분 굉장히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미국 가서 돈을 많이 천만 장자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한 가지 딱 할 게 있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이 돈을 다 교회에다가 넣겠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자들이 모여 있을 때 이게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그 교회는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임 교회의 중심이심과 그를 따르는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주님의 만찬과 말씀의 가르침을 위하여 자주 모여야 함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그날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이 3천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 그 구원을 받아서 침례를 받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모였고요. 가르침을 받았고요. 교제했고요. 떡을 떼었고 성만찬 아침에 한 것처럼 떡을 떼었고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있어야 되는 그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이제 모여야 됩니다. 사실 이 내용까지는 성경에서 많은 신학자들도 정리해놓고 많은 일반 이런 교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잘 아는 그런 뭐예요. 사도신경이나 뭐 이런 데서 다 정리도 돼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는다 이렇게 선언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교회들이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교회들이 이제 이 모임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놓고 있는 건데 우리가 믿는 교회의 진리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주님께 충성하기를 추구합니다. 왜? 주님 믿었기 때문에. 또 많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말씀에 따라서 하기를 추구한다. 우리는 어느 교회의 조직 또는 계급 제도의 권위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이 있어서 위에서 아래 교회를 지배하고 또 다른 교회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지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 교회가 주님께 그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개 교회가 개개 지역교회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교파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교파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물론 우리도 이제 우리 모임들 모이는 게 교제를 해요. 그죠? 그게 되면 또 뭐 아 그래 너네 형제단 교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리고 우리는 지역교회 개교회가 각각 개교회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런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이는 교회다. 그래서 각 교회가 주님께 책임이 있다.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거고 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교파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모든 신자들을 부르기 위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도, 형제, 자매 또는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글귀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거룩함을 받은 자들과 또 거룩한 자와 우리 모두 다 형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정도라는 표현은 뭐 여기저기 나오고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사용하기를 더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는 어느 교단이나 교파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 이건 앞에 있는 얘기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굳이 부른다면 또 근데 자꾸 물어보잖아요. 저도 그런 요구들 많이 받습니다. 같이 생활하면. 그래서 뭐 형제단 또는 형제교회 뭐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적으로 참 성경을 더 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보수적인 굳이 분류하자면 보수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관심이 더 있으면 이 책을 여기 뒤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가져가서 보셔도 좋고요. 이런 이제 교회에 대한 더 추가적인 소개, 또 역사적으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소개가 뒤에 책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책입니다. 여기 교회에 대한 역사와 믿음이라는 책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충실한 교회들과 협력하여 일하며 교제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임들, 형제단이라고 부르는 그 교회들 속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한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교제해야죠. 그러나 충실한 교회, 말씀에 충실한 교회, 또 어떤 은사와 또 말씀의 탁월함을 따라서 그런 분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학교 가시 뭐 직장 가시거나 학교 가시거나 사회 나가면
다른 사람들하고 수없이 우리는 만나고 교제하고 하잖아요. 공부도 하고요. 전문직 공부도 하고요. 그런데 왜 그분들하고 만나면 안 됩니까? 만나야죠. 또 만나서 이런 것들을 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서 같이 정말 이러한 일에 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일에 뭐 한 사례를 제가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뭐 극동방송 제가 어디 지역에 있을 때인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한대요 거기서. 근데 우리 모임의 청소년들이 다 나가서 그거 전파 돌리고 했어요. 또 다른 교회 사람들도 오고 같이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 분별이 있습니다. 이 교회 오니까 좀 다른 게 있어. 있죠? 여기 느끼시는 분들 여러분 계신데 같이 이렇게 오셨던 분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뒤에 이제 좀 정리해 본 건데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왜 머리에 자매님들은 너울을 써요? 여자분들은 뭐 이런 거. 다른 교회에서는 잘 안 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복음 때문에 같이 교제하다가 여기 이제 참석했긴 합니다만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나간 교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나간 교회는 머리에 너울을 다 쓴답니다. 또 그분이 나온 교회는 매 주일 떡과 잔을 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 데 있습니다. 교회 중에 천주교회 다 그렇게 하잖아요. 떡과 잔 띕니다. 매주. 그 다음에 머리에 다 너울을 쓰고 있죠. 이것도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일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우리와 같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제 몇 가지 일들을 좀 정리를 제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그 교회 홈페이지나 또 이런데 또 오늘 형제님들이 정리해놓은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 머리는 교회 지도자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그 모임의 중심이 되십니다. 지역 교회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직접. 이거 아까 처음에 두 번째인가에 그 이 기술 정리된데 있었죠. 바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직접 하나님께 대해서 있고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 교회들을 주님이 다루실 때 각각 그 개교에 대해서 그들의 잘잘못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교회가 독립적인 관계로 잘못하면 우리가 주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떤 개교회가 중심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이며 성도 또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주님이 우리를 택한 족속이고 백성이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 이제 다른 어떤 그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뭐 만인 제사장이다. 구원받은 예수님이 있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런 이제 표현하고 이 성경 말씀들은 요 뒤에 적혀 있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어떤 소수의 선택 사람들만이 성례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직이 있어가지고 그분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에 있는 성직제도 또는 소수의 제사장 제도 이건 성경적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또 어떤 예식에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게 뭐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할 때 그분들이 이제 누구나 이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너는 왜 그 교회에 계속 다니니?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주로 됩니다. 우리 잘못하게 되면 이 교회에 모든 성도들 말고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제 사이에 누가 있어요? 누구야? 물론 이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하시죠. 그 맞죠. 성령님, 주님 다 같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성직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고 우리의 중보도 해주고 뭐 이런 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일을 하는 사람이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일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요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목사가 없다.
교사가 없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거는 성경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뒤에 있는 말씀들 참고하시고요. 선교사들이나 개척자들이 지역교회를 세우는데 혼자 많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 교회도 그랬죠. 처음에 심재천교회에 와서 원주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형님 혼자 다 하셨어요. 뭐 우리 말로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의 모범은 혼자가 아닌 복수의 지도력을 믿습니다. 다수가 교회를 지도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에도 보면 또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어느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장로들과 성도들과 그 이 장로의 이야기를 할 때 복수의 장로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중에 질서가 있고 지도력이 더 드러나거나 말씀의 은사가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은 믿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혼자서 다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무시하는 무질서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장 큰 질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지난 주일인가요? 수요일인가 교재 들었지만 그리스도가 있고 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하는 이런 이 질서 그 안에 어떤 질서나 또는 각각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하는 또 이제 어느 그 예배에 대한 지난번에 교제를 했던가요? 우리 저 청년들이 고린도서 할 때 어쨌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을 참여할 때 차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하도록 이렇게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저 데살로니가 후서나 이런 데 가면 정말 무질서했어요. 곧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뭐 각각 뭐 이런 거 왜 하냐 뭐 하면서 그냥 각각 놀아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질서 있게. 그리고 주님이 그 가운데 관계하셔서 그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여기 아래 있는 말씀처럼 어쨌든 복수의 리더십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가 인도함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세우고 또한 섬기기 위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이 세 장의 성경에 자세하게 이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고 그 은사를 서로 비차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덕스럽게, 그리고 질서 있게 가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사가 보면 이제 질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줍니다. 은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 지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손이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지배하는 머리인 중심인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손가락 하는 사람이 눈 보고 넌 왜 일 그 맨날 보기만 있니? 좀 일을 해야지 움직이고 손으로 좀 놀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각각의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어느 다른 형제님들이 하는 일들 이런 거에서 때로는 덕을 위해서 내가 자꾸 물론 이제 자원함이 있으니까 막 하려고도 하겠지만 그런 질서 가운데서 그분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남겨둬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또 교회가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성경에 다 나옵니다.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집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둘 수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서 또 직임을 따라서 그러나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중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각각 지체로서 동일한 눈, 귀, 뭐 각각의 그 자기 역할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맞는 거야. 눈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손이 눈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사실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 자기 각각의 은사와 직임과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옛날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청년 때도 그렇고 뭐 좀 나이 들어서도 그렇지만 야 니네 교회는 목사가 없다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없는 거 아니죠. 있습니다. 목사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장로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또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집사 일을 하는 분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는 이겁니다. 어느 한 분이 또는 어느 목사가 이 교회 전체를 주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이런 것 할 때는 다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일반 교회보다는 이단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 교주가 그냥 다 하잖아요. 그러고 잘못 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막 그대로 빠지고 그게 바로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교회도 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마치 이 교회의 중심인 건 뭐냐? 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대상이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또는 어떤 한 분이 그거를 다 우지좌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 그래서 이제 은사를 주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제 뭐랄까요? 협력해서 몸이 교회가 서는 이런 이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14장에 있는 것처럼 아까 이거 얘기한 게 다시 이제 정리했던 것들의 그 자세한 내용인데 모든 성도는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의 만찬에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주를 믿는 성도들이 매주일 주님의 만찬을 행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뿐만 아니라요. 성경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그러면서 안식 후 첫날에 저들이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자주 나를 기억하는 이런 예배를 만찬을 행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매주일 성만찬을 갖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가져보니까 너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줍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요. 주님이 그 가운데 직접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은 제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에 한 대로 자매들은 천사들을 위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어 자매님들에게 너울을 쓸 것을 권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네, 말씀 우리 교재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분이 안 쓰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헐뜯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그 말씀에도 있는데 이거야말로 칭찬받을 일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이거야말로 서로 변론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해하는 대로 행하는 지킴으로 여기 있죠. 지킴으로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또 그런 이제 질서를 그걸 가르쳐 주고요. 천사가 배운다 그랬어요. 와서 이걸 보고 이런 이제 아름다운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의 일을 위하여 또한 그의 사람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거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믿는 성도는 교회에 대제하고 혼자 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까 교회 자체의 정의도 그랬지만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죠. 또 아까 초대교회 모습처럼 또 성도들은 나 혼자 그냥 주님 잘 섬길 수 있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같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또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교회. 또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에서 나도 하늘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말씀에 이 서신서와 또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후에 이런 말씀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에 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해드릴 수 있고 해드린다는 얘기잖아요. 순종하고 행하는 이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누구나 환영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성경 공부를 어떤 기회가 되면 하면 영접의 문제입니다. 영접.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이 교회에 환영해야 합니다. 뭐 믿었든 믿지 않았든 마찬가지입니다. 환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 그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지 그분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교제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때로.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좀 다르게 분별해서 행하고 있는 머리에 넣어를 쓴다, 예배에 참여한다 이런 것들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유함이 우선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같이 하겠다는 동의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이 교제에 대해서 충분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저 예배 드릴 때 뭐 믿고 침례 받으신 분들이 이것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믿고 나도 침례 받았어요 나도 하겠어요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 1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교회가 그런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에서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나 자신을 분별해보고 살핀 후에 이 떡을 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무 동조도 안 하는데 난 그거 동의를 못 하는데 뭐 뗀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어떤 그런 이제 교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그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들이 부정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이게 뭐 부정한 삶을 살고 잘못 살고 있고 그러면 같이 교제권에 있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예식을 행하는데 하나는 침례 또 다른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예식을 예식으로 우리가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같이 동참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그들이 믿음이 확실하고 여기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같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참여하고 자 이제 정리를 드리면 우리는 우리 교회나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도 세상에 있는 연약한 자들처럼 흠이 있고 넘어지기도 하며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로마서 7장이나 8장이나 이쪽에 가면은 그런 또 고린도서에도 많이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우리 지난번 우리 성경 공부 때도 그런 교재 저희들 반에서 했는데 더 착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보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착하게 살지? 질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데. 그래서 뭐죠? 얘기할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답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 선한 마음이죠. 그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마음도 있고요. 또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얻은 육신의, 아니죠, 주님 안에 성령의 법, 성령의 마음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당연히 주죠. 또 우리는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그렇게 삽니까? 왜 못 살아요?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법에, 세상적인 것에, 그 육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 바로 이 성령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법.
있는 사람은 성령의 법을 도움을 받아서 착하게 살 수도 있고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 양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에 이제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있는 이제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와 교제하면서 음란하거나 평판이 나쁜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롭지 못하고 못한 이런 행동을 일삼는 것을 교회 입장에서 특히 또는 성도들 간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착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우리만이 완벽한 교회이며 우리만이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때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경험한 거는 그래. 1970년대 이때 주님이 들 때는 이 교회에서 이 전하는 이런 것들이 복음이 빠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평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적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은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럴 권리가 우리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통하여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진실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들을 나눕니다. 앞에 처음에 그 다섯 가지 했었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신성, 영원한 멸망에 구원받아 하늘의 소망을 갖는 등의 기본 진리. 아까 첫 페이지에 이야기했던 거죠. 또 그 우리가 요즘 그 신앙생활의 원리 공부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우리는 성도들의 침례와 하나님의 말씀의 완벽함, 천년왕국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휴거를 믿습니다. 이거는 물론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순서상의 논란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성경을 이제 해석해서 할 때 이런 그 천년왕국 또는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를 데리러 오시는 휴거 또 지상재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순서적인 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문자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뭐 분별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분별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 이야기한 다섯 가지 그 스테이트먼트, 그 제시된 것들.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모든 분들이 어떤 상태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또한 함께 드리는 예배와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하고 하는 이러한 교회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처럼 우리가 나누는 사랑. 그래서 누가 이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좀 그런 자각으로 같이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런 교제가 되면 하고 싶은데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때가 참 너무 많아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자신을 이거 줄까? 왜 주지? 줘서 효과가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왜 주지? 이런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거죠. 또 내가 뭐 또 이 사랑 또 뭐 용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는 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나 정말 진정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사랑이 나타나는 받은 것만큼 나타나는 이런 사랑이 신약교회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또 그렇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조금 정리가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 내용들을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드린 내용 슬라이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보에도 오늘 그냥 실어놨는데 거기는 말씀들을 좀 찾아셔서 함께 더 보시면 되고 또 이 책도 가져가시고요. 또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이것도 다 있습니다 앞에. 근데 잘 보지 않잖아요. 또 더군다나 하나 안 보는 거 있어요. 정문 딱 들어오면 양옆에 그 패널이 있습니다. 있는 건 아세요? 있는 건 뭔지 알죠? 네, 거기도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